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일단 구독자분 처음 봤는데 네. 거의 아버지 뻘이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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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상당히 많으신 분. 부자들도 걱정이 네. 있어 돈 걱정하면. 근데 왜 나한테 왔지? 보다 보니까. 네, 이해를 못하겠네. 우리 용구 쪽이 좀 유명하신 분들 많이 네. 알고 있기 때문에. 그렇게 해서 이제 인기가 많은 거지. 네. 그리고 저분이 문자 준지 한 달 반? 그러셨던 되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봤는데. 아무튼 네. 오늘 이제 질문을 이제 몇 개 갖고 왔는데요. 네.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. 이제 삼재 내년 삼재에 대해서 그 신점 원래 사실상 이제 뭐 띠별 운세라든지 뭐 풀지는 못하잖아요. 그죠? 신점은 예. 신점은 뭐 사주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. 그때 그 해의 근데, 그 운세의 예. 그 나이들을 근데 그때 기운을 봐야 되는 거라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좀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만 이제 내년에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내년에 이제 그 뱀띠랑 네. 닭띠예요? 네. 닭띠 사유추 뱀띠, 닭띠, 소띠 소띠 예 네. 그거 갖고 나눠서 설명 좀 해주세요. 일단 닭띠부터 닭띠? 닭띠부터 해요? 뱀띠부터 뱀띠부터 네, 뱀띠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. 네. 내년에 기해년이라서 돼지띠 해잖아요 여러분. 2019년에 들어오는 삼재들 원래 들어올 때 잘 막으시고 나갈 때 잘 풀어내야 그래서 그게 3년, 10년이 또 따라붙지 않는다고 해서 삼재풀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방송을 보고 하시면 참고하셔서 좀 삼재풀이 같은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뱀띠 같은 경우는 그 내년에 들어오면서 애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인으로 인해서 좀 구설이라든가 스트레스적인 부분이 많이 좀 쌓일 것 같은 생각이에요.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? 풀어서? 잘? 좀 많이 지인이나 내가 신경을 쓸 일이 좀 있고 내가 하시는 일들 쪽에서 보면 지금 그걸 그대로 기본 바탕으로 하고 끌고 나가되 거기서 너무 크게 많이 벌리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. 거기서 뭐 부업이라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그런 거 살짝 그런 거 정도는 괜찮은데 내가 뭐 부동산 투기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동수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셨는데 이동수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. 기해년에는 그래도 있는 거 좀 재정비하셔서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인테리어에서 조금 변경하셔서 뭐 영업장이 안 되면 그렇게 영업으로 그렇게 확장하는 거거든. 그거 네. 이동을 해야 그 터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동을 해야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터를 잘 만져 놓으면 영업할 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뭐야 뱀띠들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무난하게 넘길 수는 있을 것 같아. 근데 제일 그래도 뭐 삼재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. 근데 정사생들 77년생들 43살 되실 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좀 나갈 수야. 나갈 수 내 인연 사람들이나 뭐 어떤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좀 돈이 나갈 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좀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31살 되는 우리 기사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1-2년 동안 올해 삼재의 영향이 없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. 내가 직장을 못 잡는다든가 내가 재주를 배웠는데 취직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영업을 해야 된다든가 사업을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내년 삼재가 그래도 좋은 게 나는 좀 기사생들이 좋다라고 봐. 그러니까 삼재풀이 잘 하셔서 내년에는 직장 들어가는데도 생각이 많겠지만 또 직장 문이 좀 열려 있어요. 31살 되시는 분들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년에 그치 올해가 이제 30살이고 내년 되면 31살씩 되는 거고 뭐 정사생들은 42이면 43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 왜냐면 소띠라고 해서 삼재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거든. 이따가 알겠습니다. 네. 뱀띠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. 뱀띠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구설이 좀 많고 오해가 많고 조심하실 건 돈이 나갈 수예요. 그러니 그 좀 뭐 재테크 잘 계획 속에서 내년 한 해 그래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저는 뱀띠는 아닙니다. 네, 저도요. 끝. 네.